네, TNKP 김기현입니다. 지금 뭐 하냐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한 4년 반 정도고 조금 안 됐는데 엔진 오일 갈러 갑니다. 여기 지금 엔진 오일 교체할 때 다 들어간 세트예요. 엔진 오일이 한 5리터 정도 하고 에어 필터 그리고 엔진 오일 필터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방금 택배가 와서 공인 날아가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공임나라에서 엔진오일 상자를 보니까 뭐 아직 크게 엔진오일 증가한 게 크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엔진 냉간 상태에서 측정해 봤는데요. 그때도 큰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에 대한 정확히 얘기하자면 엔진오일 속에 연료가 섞이는 가솔린 섞이는 그런 증상 영상을 올렸는데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한번 점검을 했고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적인 단거리 그리고 겨울, 철 그리고 EV 모드에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주행 조건이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좀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엔진 오일 상태가 어떤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근래도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 근래에는 크게 관리하는 게 없어요. 제가 차를 출고하고 나서 지금 한 4년 반 정도가 됐는데 너무 오랜 기간 되다니까 지속적으로 뭐 보기도 힘들고 또한 요 근래에는 제가 도심지에서는 전기 스쿠터 또는 전기 이륜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주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게 됐고 또 주로 주행할 때에는 고속도로나 장거리 주행 이때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 주행에서 많이 발생한 오일 증가 현상이 발생하지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한 7,300km 주행했는데 그 이전에 공인나에서는 엔진 오일 증가가 제법 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엔진 오일 증가가 있었고 이번에는 큰 증상이 없었더니 아무래도 고속 주행이 많았고 또한 이번 여름에 또 여름철이었고 주행했던 시점이 더운 시점이다 보니까 엔진 오일 증가 현상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관리는 안 하는 편이고 그 대신 예전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만 킬로였다면은 주행거리를 대폭 줄여서 한 7,000에서 7,500km 사이에 주행거리가 되면 엔진을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엔진을 교체하는 것도 비용이 제법 많이 들더라고요. 엔진 오일 교체하는 것도 요 근래 오토큐에서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한 13만 원 정도 나와요. 오토큐마다 가격이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4만원까지 안 되게 좀 지불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 근래는 엔진오일을 인터넷에 사고 그리고 공임나라에 가서 공임비를 주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한 8만원 미만 포인트 좀 쓰면 저 싸게 구매해서 7만원 후반대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공임나라에서 엔진오일 세트를 교체하면 공임비가 한 24,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한 3-4만 원에 그 비용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엔진오일 사다가 교체하고 대신에 엔진오일 교체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한 7,000에서 7,500 정도에 교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